할머니랑 손주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손주가 눈물이 많은 친구였어요. 할머니는 손주의 눈물을 그치게 하고 싶어서 너 계속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라고 겁을 주었지만 손주는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. 고민을 하던 할머니는 자, 곧 갑니다. 손주는 바로 눈물을 그쳤다고 합니다. 그걸 밖에서 듣고 있던 호랑이가 곶감은 얼마나 무서운 존재길래 내가 잡아간다고 해도 눈물을 그치지 않던 아이가 곶감 하나의 눈물을 뚝 그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곶감을 무서워하면서 살아요. 그러던 어느 날 I'm not afraid to die.
말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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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린가. 여러분, 국감이 뭐라고요? 말린가. 아닙니다. 국감은 사실 호랑이에요.